오늘 태어난 게 되는 거지. 생일 축하합니다. 너무 맛있어. 아, 초보 유튜버. 전 이제 유튜버입니다. 난 이게 좋다. 이야. 자, 이제 이 배를 타고 청산도로. 얍. 안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. 여기에요? 어? 와. 아니, 나 예전에 따이공, 아니, 뭐야,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, 딱 그런 느낌이다. 자, 청산도에 왔습니다. 청산도. 숙소에 도착했는데, 뭐야, 여기에 오길 참 잘했다. 하여튼 해서, 여기는 펜션 아주머니가 부침개 시장할 것 같다고 이거 주셨어요. 배가 너무 부른데. 다락이 또 이렇게 있어요. 다락은 뭐, 그냥 이렇게, 이런 다락. 네. 네, 이런 다락이에요. 창문도 있었네. 몰랐네. 일단 여기에 물이나 기본적인 그게 물이 없어서 일단 물을 저 커피포트로 끓였어요. 그래서 지금은 뜨거운데 식으면 이걸로 물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네. 가스레인지, 이, 뭐야, 뭐라죠? 인덕션도 있고, 해서 와서 짐 정리하고, 한번 딱 청소하고, 방 닦고,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네. 뭐냐? 배가 불러서 힘들어요. 하여튼 정리를 했고, 그래요. 일단 여기서 이제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부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촬영 일정이. 일단 좀 쉬고 이따가 또 찍던지 아니면 잘지 모르겠어요. 아, 너무 피곤해요 오늘. 까. 네, 어쨌든 여기가 제가 묵는 숙소예요. 뭐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 저기 여기 세 개 보이는 집 있죠? 네, 저기에 한 집이 아마 두 가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총 한 여섯 가구 있는 것 같은데 둘, 넷, 여섯 맞죠? 네, 여기서 묵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밖에 너무 어두워요. 여기는 이제 섬이라 뭐 불빛이 별로 없고 그래서 밤에는 뭘 이렇게 담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네, 청산도 슬로길. 네, 여기 왔습니다. 뭐 숙소에서 크게 멀리 안 떨어진 곳이라서 한번 와봤어요. 산흥리 해수욕장. 어이, 여기가 해수욕장인가봐요. 아유, 잘 안 보이는구나. 밤이라 가로등 하나 있고 지금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여기 나왔어요. 네. 아, 얼굴이 안 보인다. 이렇게 해야 보이네. 네. 하여튼 약간 왔는데 책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화제 하나 먹고 조금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.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몸도 뻐근하고 배 타고 바닷가 와서 섬에 와서 그런지 조금 그렇습니다. 짜장 보고. 너무 이뻐요.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안 할 텐데 저 위에 되게 이뻤는데. 저 안에 보이죠. 이 안에 뭐 램프 등이 아닌가? 하여튼 노란 거 전구. 저 너무 이쁜 것 같아.
와, 너무 가보고 싶다. 나중에 여기 휴차 때 가볼 거예요. 짜장 보고 돌담길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런 게 영화에 딱 담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어두워서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낮에 와서 다시 한번 찍어야겠어. 아, 네. 아, 너무 잘 잤습니다. 아, 소,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아, 네, 저기, 바, 네. 좋, 네. 감사합니다. 펜션 아주머니께서 상황버섯 물 한 잔 주신다고. 강아지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네, 상황버섯 물입니다. 주셨어요. 아. 아. 따뜻하고 좋은데요? 네. 어쨌든 이제 밥 먹고 오늘 첫 촬영 준비하는데 여기 청산도에서 첫 촬영. 잘 해볼게요.